환자를 발견했다. 네. 그렇죠.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하면 안 돼요. 일단 환자가 지금 쓰러졌는지 아니면 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자는지. 예. 이제 어깨를 좀 들면서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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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을 때 이제 이미 이제 상태가 좀 안 좋다. 네.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. 키 크신 200까지 쓰는 이분 빨리 신고 좀 해주세요. 신고 지정을 해 줘야 신고를 해. 심리적으로 좀 그럴 수 있겠다. 요거 예. 하세요. 저렇게 고상인데 다칠 수 있을까? 웃으면서 갔는데요. 웃으면서 갔어요. 네, 그래서 요거를 얼굴에 맞춰서 대고요. 네. 그리고 입 벌려봐요. 예, 네, 되면 열고. 아, 술 냄새 나는 것 같아. 술 냄새 나는 것 같아. 술 먹었어. 가만히 있어. 네. 그래서 숙취해서 되는 거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네. 자, 수희 씨 아시죠? 네. 네. 아, 벌써 끝났어요? 자, 이게 이 심폐소생술을 하실 때도 네. 그 전날 네. 술 드신 분은 가급적 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괜히 또 그 술기운이 들어가서 뭐가 좀 이렇게 안 될까봐. 그렇죠. 그게 걱정되네요. 네. 근데 수희 씨 괜찮았어요? 뼈해장국도 같이 드셨나요? 향이 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.